안녕들 하십니까 형님들, 우리 사장님들. 아, 날씨 진짜 좋습니다. 날씨가 완전히 풀렸네. 봄날씨, 비도 안 오고. 아이고 뜨거워 돼지가. 네, 이제 뭐 맨날 카운트만 하고 있으니까 뭐 할 말도 없네요. 할 말이 없어 이제. 또 다 해놓은 겁니다. 아이고 캠핑카 좋네. 좋아. 아이고 나도 빨리 캠핑카 하나 카우디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일에 지쳐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. 와, 요거는 아산 손님 건데. 여기, 여기. 저 위에. 점점점점점점. 우리가 샌딩을 하다 보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찍혀요. 이게 여기 보이는 데가? 네, 이건 뭐야? 이렇게 스티커 띠다 칼빵 자식. 이게 네, 이렇게 폭폭 들어간 게 이게 세차를 안 하면은 안 보여요. 세차를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다 세차를 안 하고 와요. 그럼 갈다가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우리가 그냥 체크하면서 잡는 거예요. 이건 왜 표시를 해놨어? 여기도 있는데? 이건 스포트 자국인데? 막둥이가 갔다가 또 표시해놨는가 봐. 아, 이건 부식이 하나도 없네요. 몇 년식이야? 아, 2009년식. 2009년식? 왜 이걸, 이게 곰발바닥이야. 뭐야, 이걸 떼야지, 이걸. 야, 이거는 이게 몇 년식이야 이거? 이거 좌회당 때 김도환 씨가 그 캠핑 다닐 때 타고 다니던 차가 왔네. 몇 년? 야, 98년식. 와, 98년식 처음 보네. 와, 98년식. 와. 아, 근데 이게 뭐지 이게? 이게 우들두들한 게 이게? 이게 뭐지? 98년식인데 이거. 이야, 와. 와, 이게 98년식인데 이걸 뭘 갖다 여기다가 발라놓은 거지? 와, 되게 신기하네.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별 신기한 차가 다 돌아요. 오, 되게 신기하네. 이거 쪽쪽 갈라지는 거야. 이게 뭐 때문에 갈라지는 건지 모르겠네. 뭐라? 에어컨이 여기가 있네?
어. 여기다 놓으면은 에어컨을 틀 때는, 그럼 잘 때는 뒷문을 열어놔야겠네. 어. 못 쓰겠네, 이거 차. 못 쓰겠어. 뒷문. 아, 여기 또 안에서 보이네. 안에가 보여? 아, 이게 예전에 초창기 때 만들었던 차는 이렇게 만들어놨구나. 이게 안에가 보이게. 아. 이야, 이렇게 또 뒷문이 개방되어 있는 차를 보니까 또 신기하네. 와. 와, 이거. 아, 요 차는 청주에 있는 업체에서 온 건데요. JJ 캠핑카라고 거기서 온 겁니다. 아, 저쪽에서 오는 차보다는 조금 더 마감이 좀 더 좋습니다. 아, 도어도 좀 좋은 거 달고. 제가 안에도 한번 볼까요? 안에도 여기다 타이루를 또 붙여놨네. 야, 이거 여기도 타이루 돼. 가서 원래 타이루에나? 어쨌거나 하여튼 좋아 보입니다. 예전에 그냥 뺑기 발라줬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진보해는군요. 이건 뭐야? 아, 여기 변수. 네. 아, 변수 아닌데? 샤워실. 네. 이건 누가 타던 건데? 캠핑을 다니시던 분이 이불 깔아놓은 거 보니까. 네? 타고 다니시다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아요. 타이루를 깔아놓은 거 보니까 딱 그거 같아요. 업그레이드 하신 것 같아요. 네, 지금 도색하고, 네, 어닝도 다르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JJ 캠핑카가 조금 더 신경 쓴다는 거는 이게 마감을 보면 좀 알고요. 거기가 좀 느리긴 해도 나오는 거는 조금, 만약에 100개 업체다 그러면은 조금 선두권은 아니더라도 가격대 면에서는 선두예요. 네, 좀 저렴하면서 마감도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. 그거보다 못한 업체들 수두룩합니다. 말도 못할 정도로 셌어요. 예.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일을 해본 결과가 그래요. 그리고 요 스포일러 요거, 예,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스포일러는 제가 달아본 거 중에 뭐 제우스 것도 좋고 기어 스포일러도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, 요 제품이 좋습니다. 기어 스포일러. 예, 요 제품은 기어 스포일러. 예, 요건 기어 스포일러 거예요. 제우스 거 볼까요? 제우스. 요거는 기어 스포일러고 제우스 스포일러는 저 등이 반듯해요. 이렇게. 이게 반듯해. 그리고 여기가 좀 짧아요. 이렇게 바로 떨어져요. 그리고 중간에 제우스 거는 라인을 하나 더 잡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, 기어 스포일러는 잡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몰드에서 그냥 바로 빼, 반듯하게 이렇게 뺀 것 같아요. 그 앞에만 만약에 포인트 잡는다 하면 앞에만 있어요. 네, 이게 금액이 뭐 얼마 차이 나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, 요렇게 원형으로 딱 떨어지는 것보다는 기어 스포일러가 차에다 장착하면 조금 더 예뻐요. 네, 요거보다는 요런 디자인보다는 요게 좀 낫다는 거죠. 여기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, 뭐 장단점은 있겠죠. 이렇게 봤을 때, 예. 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포일러를 제가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제우스 스포일러는 좀 짧고 기어 스포일러는 좀 길어요. 근데 뽀대 나는 거는 제우스보다는 기어 스포일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거 캠퍼 아직 작업 중인데 작업을 못 했습니다. 이게 다리를 붙이려고 했더니 뭐가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라가지고 아직 작업을 못 했어요.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.
이게 어디가 앞다리인지 어디가 뒷다리인지도 모르겠고 브라켓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참. 그리고 아까도 깝깝해갖고 그냥 하다 말았는데, 아 또 요것도 좀 손을 대야 되는데 주인장이 와야 할 것 같네. 어? 이거 뭐야? 오씨, 이거 누가 놓고 갔지? 안 뜯은 건데? 오, 이거 먹어야 되겠다. 하여튼 영상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아 그리고 오시는 사장님들, 예, 이거 빵도 사다 놨지. 빵, 식즙, 홍삼, 그리고 커피, 예, 뭐 비타 500 이런 건 손님들이 가져오시는 거고, 예,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오렌지도 있고, 예, 와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. 예, 아이스크림 작년 재고 아이스크림도 있어요. 어머, 우리 집 김치도 있네. 어허, 참. 하여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우리 형님들, 자 내일 또 주말이요. 잘 지내시고요, 건강하게. 또 월요일 날이나 또 쉬었다가 또 나중에 봬요. 감자깡이나 좀, 아, 감자깡이나 좀 먹어야 되겠네. 감사합니다 형님들. 들어가세요. 좋아요 구독도 좀 슬슬 해줘봐요. 좀 소개도 좀 해줘보고. 들어가세요.